이게 이제 작년 5월에 나왔던 노래예요. 며칠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5월에 나와서 되게 3중고였어요. 아까 이제 아파, 김진호, 그리고 이제 이건 웃을 일은 아니지만 세월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네, 제 앨범만이 나오고 한 하루 이틀 뒤에 세월호 참사가 이제 생기면서 네, 뭐 이렇게 홍보나 이런 것들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제 아픔이 있는 곡이고 부르면서 저도 성대가 아픈 네, 그런 곡입니다. 어, 나도 아팠어. 네, 작년에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러 다닐 때 이제 여기 팬분들이 좀 와 계신 걸로 아는데 이걸 부를 때마다 그렇게 조마조마하셨어요. 제가 오늘은 김진호가 제가 오늘은 삑사리를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조마조마하면서 보셨는데 지금은 삑사리 잘 안 나잖아요. 너한테 배워서 그래. 은하가 저 은하랑 이제 같이 공연을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그러나? 옆에서 굉장히 음악적인 영향과 영감을 많이 줘요. 너는 모르겠지. 왜 그런 되게 중요한 부분에서 말을 더듬었어. 네, 굉장히 좀 음악적인 영감을 많이 주는 친구라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나도 되게 고마워요. 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같이 노래하자. 뭔가 무서웠어. 아, 이게 꼭 무슨 프로포즈 아,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아우 굶주렸다 야. 아유 좋네요. 아, 진호랑 이제 공연을 몇 번 진짜 1년 됐네요. 1년 하면서 이제 늘어난 게 몇 개 있어요. 이제 진호 이제 팬분들이 저한테 사랑을 나눠주시기 시작했고 팬분들의 사랑이 늘어났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저의 속눈썹이 많이 붙여졌고요. 그리고 하나 늘어난 거는 저희 낮은 신발입니다. 낮은 신발이 정말 늘어났어요. 야 진짜 아, 이거 너무 고마운 게 이 친구가 키가 굉장히 커서요. 뭘 이렇게 신으면 그렇죠. 저는 답이 없어요. 그냥 작아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뭘 그래서 키네시주가 많이 늘어났어요. 어머니도 이해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이런 세심한 배려 아, 정말 고맙소. 그치? 오늘 공연명이 괜찮아 우리 매력적인 솔로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까 보니까 이제 커플 이벤트 이런 건 많이 하는데 솔로 이벤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굉장히 또 서운하셨구나. 솔로 이벤트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이벤트는 주최 레코드팜 측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오늘 갑자기 딱 떠올라갖고 솔로 이벤트라 이거 떠올랐어. 제가 정말 괜찮은 매력적인 솔로 한 명을 이 자리에 모실 건데요. 혹시나 아, 노래도 잘해요. 노래도 잘하고 아우 학벌도 빵빵하고 뭐 그냥 모든 걸 갖춘 남자예요. 네. 그 남자를 이 자리에 모실 텐데 혹시나 여기 또 이제 매력적인 여성분 많으시니까 관심 있으시면 집에 갈 때 한번 대시하셔도 흥미진진한데?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그 친구 어디 계신가요? 어, 히든싱어 휘성펀에 네, 같이 출연했다 서울대 휘성 박준영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 네, 셋 다 구면이에요.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아, 네, 저는 히든싱어 휘성편의 서울대 휘성으로 나왔던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거라고 불렀나? 아니, 솔로 이벤트를 뭐 하나 좀 마련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지금 휘성 에일리 콘서트 전국 투어 콘서트 같이 코러스 세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코러스 하면서 일하면서 더 이제 우정이 돈독해져서 진심 너무 자주 봐요. 일주일에 6번씩 보는 거 같아요. 맨날 봐서 이제 서로 뭐 제 여자친구 있을 때도 이렇게 많이 안 봤는데 진짜. 네 어쨌든 없죠. 여자친구가 헤어진 지 2년 넘었죠? 네 헤어진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아 네, 너무 괜찮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우리 매력적인 솔로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나 우리 준영이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서 다가가서 사진이라도 한번 같이 찍자고 하시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공개 소개팅이야? 오 나쁘지 않아. 진짜? 와 너 눈 감아봐. 아 이거 아무도 손 안 대면 어떻게 하는 거야? 괜찮아 뒤돌아봐. 자 나는 딱 첫인상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나 솔로인데 커플이면 안 돼요. 어, 그렇죠. 큰일 난다. 네, 우리만 볼게요. 네. 나는 솔로인데 이 친구가 마음에 든다. 손 조용히 손. 와 되게 많아. 와. 야 너 오늘 됐다. 야
나 오늘 봤어. 아, 오늘. 와, 오늘 좋다. 오늘이야. 뻥치는 거 아니야? 진짜야. 오. 대박이야. 8월에 손을 들었어. 어, 진짜. 난리 났어. 오. 남자도 없어. 남자들도 있어. 그러니까 좀 취향을 존중해줘야 될 거야. 어필해야 될 것 같아. 네. 저 어필 한번 해요. 어필하기 위해서 같이. 노래를 할까 합니다. 사실 어제도 휘성 예지 콘서트에서 콘서트 말미에 휘성이 형이 갑자기 나오라고 한 다음에 엘리 누나가 둘이 갑자기 노래 하나 해보라고 너무 비슷하다고 하면서 했던 굉장히 어제 행복했던 기억을 담아서 그 노래를 다시 한번 짧게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휘성의 데뷔곡 안 되나요?